여정연의 세계 일주 5천 곳 둘새 투어.com 헝가리 부다페스트 여행 일정 10분간 안내. 저는 유럽을 방문할 때 부다페스트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비수기에는 세금 포함 중국 남방항공은 20만원대, 동방항공은 30만원대, 국제항공은 40만원대에 유럽을 갈수 있습니다. 지금 부다페스트 시내 동쪽에 켈레티역과 푸스카스 아레나가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헝가리의 리스트 비렌체 공항 13L 활주로로 진입 중인데요. 한국의 여의도와 같은 마그릿 시젯, 즉 마가렛섬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가렛섬 인근에는 부다왕궁, 어부의 요새, 국회의사당, 세체니 온천, 중앙시장 등이 모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공항은 친절도, 정시성과 현대적 시술로 스카이트렉스에서 동유럽 최고의 공항으로 11번이나 뽑혔습니다. 프라하의 바츨라프 하베 공항이나 바르샤브의 쇼팽 공항보다는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출국장은 매우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으나 입국장은 그저 평범한 공항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한국인들은 유럽인처럼 빠르게 입국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공항보다 커피숍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바는 비교적 깔끔하게 디자인된 편입니다.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는 102번이고 요금은 2200포인트로 한국 돈약 8000원 정도입니다. 공항버스의 종착역은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이 모두 교차하는 대학 피렌체 광장이고 약 40분 정도 걸립니다. 공항버스의 종점인 대학 프렌체 광장은 부다성과 세체니 온천, 그리고 켈레티역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마가렛섬도 노선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하철과 트램,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종이권은 별도로 2,500포인트로 약 9,000원에 공항에서 미리 구입할 수 있습니다. 타기 전에 반드시 펀칭을 해야 합니다. 버스는 쾌기센터 복합쇼핑몰을 지나가지만 이곳에 정차하지는 않습니다. 이곳을 가려면 102번이 아니라 202번을 타야 합니다. 쾌기센터는 약 150개 이상의 매장과 루프톱 정원을 자랑합니다. 참고로 켈렌페드 정류장에서는 플릭스버스를 타면 8시간 걸리지만 도기까지는 단돈 40유로에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버스는 유럽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MVM 돔을 지나가지만 이곳에 정차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페렌츠 바로시 축구클럽 홈구장인 그루파마 아레나를 볼수 있습니다. 헝가리어로 큰 요새를 뜻하는 나기바라드 광장에 오면 예쁜 금물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1896년 개관한 응용미술관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은 휴관 중입니다. 인근에는 큰 도서관과 영화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한 후 40분 버스는 대학 프렌치 광장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는 지하철로 환승이 가능하고 길 건너편에서는 공항 가는 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리츠칼튼 호텔도 있는데요. 호텔 정문에서는 유명한 세체니 다리로 가는 16번 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유럽에는 화장실이 많지 않고 돈을 받는 경우가 많아 리츠칼튼 호텔 화장실에 다녀오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5성급인 리츠카튼 호텔 옆에는 패션 스트리트 부다페스트가 있고 다양한 의류 상점들이 절비합니다. 계속 직진하면 11월부터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리는 벨의 수모르치 광장과 유람선 청사성이 나타납니다. 버스 하차 후 리츠칼튼 호텔의 동쪽으로 가면 대관람차와 이스트반 성당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지만 리츠칼튼 호텔에서 16번 등을 타면 세체니 다리까지 편안하게 걸을 수도 있고 계속 16번을 타면 푸니쿨라를 이용하지 않고도 왕궁에 갈수 있습니다. 세체니 다리 입구에는 부다 왕궁, 산도르 왕궁, 어부의 요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리 입구의 사자상은 1852년 마르샬코 야노스가 제작했는데요. 한 어린이가 혀가 없다는 지적을 하자 실수를 깨닫고 다리에서 투시됐다는 전설이 전합니다. 지금부터 다리를 직접 걸어서 건너가 보겠습니다. 보행로는 좁지만 조깅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뉴브 강에서는 2019년 한국인 25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근의 무희는 1241년 왼쪽 상단에 몽골의 바투칸과 수부타이가 이끈 3만명이 헝가리 왕국, 크로아티아 왕국, 성전기사당에 5만명 병력을 대부분 격파한 곳입니다. 칸, 한, 후는 모두 중앙아시아의 족장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삼한, 거서간, 대한민국 등에서 사용됩니다. 이곳 훈족은 일찍 멸망했지만 티르크계 오노구르족은 동로마에 의해 헝가리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헝가리인들은 흉노와 이란계의 혼혈민족인 훈족의 나라가 아닌 마가롤샤그, 즉 마자르의 나라라고 인식하나 흉내의 피는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 제어로 분류되는데요. 헝가리어는 핀란드어 에스토니아와 같이 우랄어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슬라브의 영향은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엔바욕이고 너는 떼박, 그리고 그는 으, 그리고 그녀는 에우와 같이 표현됩니다. 세체니 다리 끝에 부다 방궁 입구에는 푸니쿨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도 요금은 1200포린트, 약 4000원인데요. 내려올 때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푸니쿨라는 1분 30초 정도 운행되는데요. 해질 무렵에는 서양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부다 왕궁은 부다 언덕에 있는데요. 헝가리인들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모두 간직하고 있습니다. 왕궁에는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이 사용되었는데요. 일부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왕궁은 5시나 6시 경에 문을 닫지만 푸니쿨라는 밤 10시까지 운행되어 멋진 야경을 선사합니다. 부다 왕궁 남쪽으로 30분 정도 걸으면 자유의 여신상과 치타델라 요새가 있는 겔라르트 언덕에 오를 수 있습니다. 부다 왕국의 아래쪽은 보수공사 중인데요. 약 15분 정도 걸으면 한가한 루다스 온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부다성에서는 멀리서부터 마그리타리, 국회의사당, 세체니다리, 이스트반 성당까지 모두를 조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푸니쿨라 인근의 산도로 왕궁은 2003년부터 대통령 집무실이다 행정부 건물로 사용됩니다. 대통령 관저를 관통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서쪽에 있는 길로 돌아서 어부의 요새로 가야 합니다. 산드로 왕궁에서 어부의 요새로 가는 거리는 가깝지만 16번 버스를 탈 수도 있습니다. 조금 걸으면 11세기에 건축되고 19세기에 복원된 마차시 성당이 나타납니다. 마차시 성당은 헝가리 왕의 대관식이 열리던 곳으로 내부에는 아름다운 조각상과 벽화들이 있습니다. 어부의 요새는 과거 헝가리 어부들의 침입자 방어를 위해 사용하여 붙여졌는데요. 1896년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헝가리에 정착한 7명의 마자르 족장을 기념하는 7개의 첨탑이 있고 사진 찍기에 매우 좋은 곳입니다. 체코의 프라하성처럼 이곳의 스타벅스 커피숍에서는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부의 요새를 관람한 후에 다시 16번 버스를 타면 셀칼만 광장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셀칼만 광장 인근에는 거대한 쇼핑몰이란 뜻의 만무 쇼핑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출 300조 원의 독일의 가전 매장 메디아 마르크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켈만에서 M4 트램을 타면 서울의 한강, 중도와 같은 마가레스메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섬에는 워터 슬라이드가 설치된 수영장과 식당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약 7년을 근무했는데요. 트램에서는 야경 명소인 국회의사당을 볼 수도 있습니다. 헝가리의 대통령 임기는 한국과 같은 5년이고 국회의원 임기도 한국과 같은 4년입니다. M4 트램을 계속 타고 가면 서울의 영등포역과 같은 부다페스트 서부역, 즉 누가티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멀지 않은 중앙역 겔라티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가티역 인근에는 크라운 플라자라는 대형 쇼핑몰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겔라티역에서는 기차 타고 2시간이면 브라티슬라바, 그리고 3시간이면 빈까지 도착이 가능합니다. 여행으로 지친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세체니 비러드를 추천합니다. 지하철에서는 불시에 표 검사를 하니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고 반드시 펀칭을 해야 합니다. 세체니 온천은 조조 치글레리 1913년 완공한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세체니 온천 입장료는 9,000포린트를 넘는데요. 한국 돈으로는 3만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온천장이 아닌 수영장에서는 수영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오스트리아나 슬로바키아 그리고 크로아티아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항공편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유럽 저가 항공의 경우 탁송 수화물이 있으면 운임보다 탁송료가 더 비쌀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다페스트의 공항의 체크인 카운터는 매우 혼잡하나 보안 검사 후 진입하는 에어사이드는 혼잡이 덜합니다. 에어사이드에는 비교적 감각적인 카페들이 많으므로 좀 더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PP카드나 라운지키 카드가 있는 분들은 보다 편안한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가 두 개뿐이며 터미널 간 걸어서 이동해야 하며 탑승료가 적은 것은 부다페스트 공항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트기 1등석에서만 들린다는 버즈소 노이즈를 들으며 부다페스트를 떠납니다. 수상 고도에 오르면 이 소음은 곧 사라집니다. 세계 입주와 미래 기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의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